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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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12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11절까지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어요. 일곱 가지 명절. 그 일곱 가지의 명절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을 줬어요.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하여튼 여러분 요거요 일곱 개 동그라미를 다 달달 외야 돼. 아멘이요. 다 외야 돼. 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줬는데 왜 줬느냐? 왜 줬느냐? 성경에는 항상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는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 이거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저녁때가 돼서 배가 다 고프니까 뭐 했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보리떡 다섯 개 이걸 가리켜서 오병이어라 그래요. 오병이어.
떡병자죠. 고기여자.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았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사건만 보면 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러 오셨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뭐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일으킬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대 명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줬느냐? 이건 크게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 말하려고. 뭐 하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무조건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아멘이요. 이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요. 이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말하지 않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말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아봐요. 요한은 다 짚고 넘어가자고. 맨날 내가 말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요한복음.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요 딱 서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이구나. 아이고, 참. 눈이 침침해서 3을 빼먹었네. 미안해요. 괜히요, 잘못해갖고 막 은지만 때려잡고. 은지도 목사님 딸이요. 자, 39절 시작.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 이건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아직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아예 예수님이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냥 스케치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모델이 안 왔어. 모델. 여러분,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다 모델을 앞에다 앉혀놓고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스케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이 어디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이거는 구약 성경이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다 기록했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46절 시작. 46절 요한복음 5장 시작. 47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왜 예수 말 안 해? 왜 예수 말 안 하냐고. 왜 철학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그래요. 모든 설교는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예수가 없는 설교는 그건 가짜야, 가짜. 그래서 이 청교도 말씀이요, 이 복음을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통. 아멘이요.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어. 공동으로 무시겠잖아 우리가 다. 참 공동으로 무시겠잖아. 나는요 이 말씀을 듣다가요 기절 초풍할 뻔해서 초풍했어. 나는요 7대 명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가요? 목사인데 그랬어요. 목사. 아이고 목사들요 몰라요. 잘 알 것 같지요? 개뿔입니다. 개뿔. 그냥 주석 펴놓고요 남의 설교지 펴놓고 대충 짜짓게 해서 설교해서 그놈이 나요. 그래도 설교 기똥차게 했어. 하여튼요 뭐 짜짓게 해가지고 그냥 제목 딱 붙여가지고요 그냥 했다고. 그런데 거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써먹는 설교집이 누구였냐? 나는요 박종순 목사님이야.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아주 박종순 목사님을 내가 좋아했거든요. 박종순 목사님을 좋아해서 우리 시대에 곽선희 목사님, 또 박종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근데 조용기 목사님 건 써먹을 것이 없어요. 하도 쉑쉑쉑쉑 그래갖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요 써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참요 10년을 목회해도요 7대 명절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 요건 알았지. 유월절, 무교절, 무슨 오순절 이런 건 알았다고. 나팔절.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7대 명절이 있는지도 몰랐어.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7대 명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깡통이요. 깡통. 그러니까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디 와서? 이 땅.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곱 가지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늘에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루는 일이 아니고 이 땅, 땅. 아멘요. 다 모든 것이 땅이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치를 때 내가 시험을 한번 치르려고 그래. 시험을 칠 때 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시험 본 데는 누가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시험 보는데 페이퍼 시험이 아니고 내가 가까나 물어볼게.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땅이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가 어디 와서? 땅에 와서. 땅.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명절들이 있잖아요. 뭐 설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또 뭐 보름도 그렇고 동지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절기는요 다 농경사에 농사와 관련돼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항상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인간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God from you. God from. 아멘이요. God from이란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야. 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우리가 유월절 만들자.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투표해가지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줬어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잊지 않도록 했어요. 유월절 날 뭘 했느냐?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무교절날 뭐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뭐 했느냐, 이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복된 역사지만, 그러나 예수가 이루어놓으면 뭐예요? 아멘이요?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 속에.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뭐냐? 우리 속에 임할 일곱 가지의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요? 심령 속에.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일곱 가지 큰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제 한 주제를 선고할 때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씩이 여러분 속에 다 임하여서 이 7대 명절이 여러분에게 다 복이 돼야 돼. 임해야 돼, 임해.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임하란 말이야, 임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서서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쇠마라 그래, 쇠마. 어? 이거는요, 쇠마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단도 볼 수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다 공평한 말씀이요. 그러나 레마로 임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나면 개뿔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7대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쇠마의 말씀이지만, 이걸로 끝나지 말고 뭐요?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임하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야.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해요. 아멘. 이거, 이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이 하시고, 이 말씀에 감전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이 사건이 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곱 가지 이 복음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이 유월절은 뭐냐? 예수의 죽음이요, 죽음. 아멘. 이거는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는 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 뭘로 왔다고? 유월절 어린 양.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올 때, 예수가 이제 걸어서 나올 때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선언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디에다가 이 세례요한이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바로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유대인들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버렸어요. 아하, 한번 따라해. 아하, 그거였구나. 아멘. 이렇게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요, 뭐하러 왔느냐?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이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듯이 이 종말론적 예수는
맨날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어? 사기를 치다가 도저히 안 죽으니까 자기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슈바이처를 존경했습니까? 근데 신학은 개뿔이요, 개뿔. 예수는 자살한 게 아니고 예수는요 어느 날 왔다가 자기가 선지자를 자칭해서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살한 게 아니고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왔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절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예요. 장사.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만나와 같이 어떤 것을 행하시면서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려줬던 이 만나는요 결국 뭐냐? 앞으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올 거다 이거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화, 생활 습관, 그들의 삶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도 한 종자만 뿌리도록 했어요. 아멘이요. 다른 거 옆에다가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랬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옷도요, 옷도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베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을 만들 때는 항상 단색으로 입어서 단색. 할렐루야. 단색으로 입었다고. 단색. 아주 채색 옷을 입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어요. 그건 요셉같이 그런 사람이 이제 하는데 그것도 예수 말하려고 채색 옷을 입힌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단색. 여기다 뭘 섞지 말라 그랬어. 섞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활을 통해서도 거룩한 성민인 것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절이 오면 그들은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떡에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떡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어떻게 해요? 딱딱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술을 많이 넣은 떡일수록 부들부들하잖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따 술떡을 한번 사다 먹어보자고. 이렇게 하얀 거 해가지고 술떡 만든 거 있잖아. 막걸리 많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또 그 저 시장에 가면 그 옥수수 가루로 해갖고 노란 그 빵 있잖아. 막 탁 부풀어 있는 거. 그런 거 다요. 이스트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해놓으면 보들보들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 무교병이라고 그래. 무교병. 그런데 이 무교병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보자기에다가 잘 싸서 어디냐? 땅속에다가 깊이 땅속에다 묻어놔요. 그러면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습기가. 촉촉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 딱 묻어놨다가 무교절이 되면 이 떡을 끄집어내서 뜯어먹는 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 무교절 날은 뭘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아멘. 맛없는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맛없는 떡. 더럽게 맛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낼 것을 벌써 그들은요 삶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교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덤 속에 들어갈 거다. 이거를 말한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할렐루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게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들어보면 메시아 같은데 생긴 거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못생겼답니다. 예수님 더럽게 못생겼대요. 왜냐면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생겼으면요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따랐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겠어.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보세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못생겼어. 참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성화에 보면 막 이게 잘생긴 게 아니고 이게 별 볼 일 없어. 바울도 그러다 그래. 바울도 더럽게 못생겼대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는요, 이 생긴 것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게 만날 때 너무 강력한 빛을 봐가지고 눈에 안질이 와버렸어. 안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게 만난 사람들은 어디가 골병이 하나 들어있다고. 그래서 안질이 항상 안질로 고생하니까 누가 옆에 항상 따라다니냐면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주치의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구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 그런데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는 누구냐면 헬라인의 의사예요. 의사라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를 보면 거의 문체가 의학적이라 그러잖아. 의학적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약간 허리도 구부정한데다가 안짱다리래. 안짱다리. 근데 얼굴도요 곰보래. 곰보. 그러니까 외모가요 더럽게 못생긴 거야. 풍채도 없고 꼭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뭔가 선지자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하는데 도저히 외모를 보니까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댕기는 모습을 보니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랑 댕겨요? 누구랑 댕겨? 거지 새끼들하고 댕기는 거야. 거지 새끼들. 아니 메시아면 누구랑 댕겨야 맞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선생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이 예수님이 노는 걸 보니까 에이서요, 배워먹지도 못한 베드로 말이야. 무식한 베드로 말이야. 아이고 시커매. 고기만 평생 잡았으니 얼굴이 얼마나 시커맸겠냐고. 시커매가지고요 무식하기는 이럴 때도 없고. 아이 그런 인간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외적으로는 저거 예수 같지가 않은데, 메시아 같지가 않은데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 그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한 그 주제가 뭐예요? 첫째, 유대인들은 뭐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은 기적을, 표적을 바라고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 뭘 보이라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 네가 선지자여? 그러면 선지자 표적 보여봐. 그래서 예수한테도 와가지고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야! 나는 너희들한테 표적 보일 것이 없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가 뭐요? 요나는 뭐요?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장차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삼낮 밤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했잖아요. 물고기가 토해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리라, 나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면 내가 메시아인 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 바로 무교병을 땅속에 묻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밤낮 3일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무교병이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장사예요. 예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 보세요. 예수가 어디 와서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묻혔어요? 이 땅 속에 묻히잖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땅이요, 땅.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뭐냐? 이건 예수의 부활이요, 부활. 아멘. 그러면 왜 초실절이 예수의 부활이냐? 잘 보세요. 왜 초실절이 예수의 부활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은 한 번 따라해. 처음 초 열매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뭐예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니까 더 이상 위로부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안 임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딱 임했는데 이제는 자주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 처음 거둬들인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날이 뭐냐? 초실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식을 낳아도 처음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짐승에도 첫 새끼. 아멘. 곡식도 첫 곡식, 첫 열매. 아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바로 그러면 왜 예수가 부활한 날이냐? 바로 예수가 첫 열매예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마리아 부대가 무덤에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있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고여있어요. 딱 개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슬피 울며 이 마리아 부대들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 예수 썩지 않게 하려고 몰려가고 유황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몸에다 바르려고 왔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옆에 와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져서 울어요. 야, 나 여기 있네, 왜 울어? 이렇게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기뻐서 마리아 부대들이 예수님을요 확 안으려 그랬더니 예수님 몸 만지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부활해서 첫 번째는 누구한테 보여야 되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못 취해. 할렐루야요. 모든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거나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말하려고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거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역사하시는 게 세 가지로 역사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오시며.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깨달으시면 아멘. 오순절, 오순절. 할렐루야요. 그러면 왜 오순절이 있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왜 늦은 비가 필요하느냐? 늦은 비가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백성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뭐냐? 재림나팔 불기 전에 먼저 뭐냐? 성령을 부어줘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 할렐루야. 이건 자 설명 다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비가 두 번 온다. 첫 번째는 이른 비, 두 번째로는 늦은 비. 이른 비는 뭐요? 추수요, 추수. 아니, 저기 파종이요, 파종. 이른 비는.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거야. 무조건 파종해야 돼. 뭐가 올 때? 이른 비가 올 때. 그러나 그 이른 비로 파종했던 곡식들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늦은 비에 늦은 비를 한번 부어준단 말이에요. 늦은 비. 그래서 곡식이 아주 여물도록 토실토실하게 잘 여물도록 늦은 비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나팔절. 이 나팔절 뭐냐?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하라고 재림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곡간에 넣으려고. 아멘. 세례 요한이 예언했잖아. 세례 요한이. 예. 그는 자 마태복음 3장을 다 찾아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아, 자 쭉쭉 내려가서 자 더 내려가서 자 자 됐어 됐어 됐어. 자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아멘. 자 1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했던 것처럼 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삶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그것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나팔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나팔절에서요 버림받으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이 나팔절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요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한 시대의 신이 운사로요 강력한 신이 운사로 한국교회를 섬겼던 분이잖아요. 에? 현신의 권사는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랬던 그 어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서 천당을 가게 됐어요. 저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가서요 예수님을 딱 맞는데 아 예수님이요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줄 아는데 식풍둥 해가지고 오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하도 섭섭해서 현신의 권사가 말을 그럴 때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다. 근데 왜 나는 모른 척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예, 저 현신이에요. 현신애가 누구냐? 아니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내가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니 그런 현신애를 몰라요?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야, 그래서 연신의 간사가 너무 섭섭해서 야 우리 예수님이 뭐가 잘 기억력이 잘못 잊어버렸나 기억력이 잘못됐나 그래서 자기는 몰라도 혹시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알까봐 그런데 주님 한국 몰라요 한국 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알아요? 조용기가 누구냐? 나는 조용기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연신의 군사가요 펑펑 우는 거야 어찌하여 그랬더니 주님 말한 거야 너는 너의 이름을 위하고 너를 위하여 일했잖아 너를 위하여 돈 벌었잖아 나를 위해 선 게 아니잖아 성경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현신의 군사가 자기 앞으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다 깨서 저 북방 선교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요 잘못 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요 아이고 너무 추상적으로 살아. 너무 추상적으로 산단 말이야. 너무 추상적으로. 천당하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싱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간증이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텍스트가 틀림없지만 분명히 맞지만은 성경이 진리여 그러나 그 성경을 믿도록 우리가요 옆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조수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저 천당하고 이 땅이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싱싱했어 여러분 주일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요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때는요 입신이 보편적으로 들어갔어요 입신이 들어가면 꼭 옥하고 똑같아 입신이 들어가면 천당하고 이 땅을요 연결을 해서 중계방송을 해버려 중계방송을 우리는 안방에 있으면요 뭘 알아요?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현장 중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방에서요 제주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뉴욕 특파원을 통해서 미국을요 생생하게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안방에 와서 다 들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요 한 사람이 입신 들어가면 천당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현장 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세네카 소디가 쓴 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네카 소디. 세네카 소디라고 하는 그 영계의 거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당하고 천국하고 이 천당하고 이 땅이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늘 싱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들 앞에 다 놓은 거예요 왜?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그런데 미친놈의 이단들은요 신도들의요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만들어 아니 이 땅에 건 필요 없어 예수가 재림하면 이 땅에 건 필요 없다고 다 뺏어와갖고 뭘 하냐면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 아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멍청해가지고 당한단 말이야 사기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런 게 복음 못 들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살되 반드시 우리는 나팔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거 안 하면요 개뿔이요 개뿔 개털이란 말이에요 개털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분은 의도적으로 그럴까? 아니면 연출을 할까? 정말 진실일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연출을 해도 그렇지 돈을 몇 억씩 어떻게 풀겠냐고. 나는 절대 못 풀어. 예수 안 구이고 개뿌리고 난 필요 없어. 뭐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왜 그걸 해? 돈 가지고요. 다 착복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하면 되지. 나만 독립하면 될 거 아니오. 그런데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거 잘 들었죠?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정이 뭐냐?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봤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그 나라를 본 거야.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할 그 성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놓은 거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복음을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아니 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들은요 예배 때에 입신 들어간 사람이 천당하고 이 땅을 생생하게 중계를 해버리니까 그냥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천당하고 이 땅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피폐해진 거야. 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아멘.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오순절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냐? 오순절 말이에요. 오순절 말. 할렐루야. 오순절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 사건이 꼭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요. 큰 교회 소용없어요. 작은 교회 필요 없어요. 무조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요 일단 듣기라도 해야 돼. 성경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이건 복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이거는요 속죄절은 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이요. 아멘.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누구만 지금 못 드렸어요? 누구만 못 드렸어? 누구만? 유대인만 못 드린 거야, 유대인만.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닫아놔가지고,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닫아놨어. 그래서 예수를 못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속죄절은 뭐냐? 유대인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의 뭐요? 제사장 살이었어. 나라와 나라를 말해. 제사장의 사역이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라. 마지막 이제 회개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이 장막절은 뭐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잘 믿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멘에. 그런데 딱 여기 오면요, 노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멘은 뭐냐? 말 이 말 저 말 안 하고 딱 입을 담은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천년한 거예요. 천년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이 뭐냐? 이게 천년왕국인데 자 오늘 이제 선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종말론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전천년. 전천년 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천년이요. 무천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천년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별로 많이 안 따라가요. 이거는 많이. 그런데 지금요, 이 두 가지 싸움이거든. 이 두 가지 싸움인데 모든 장로교의 신학교가 지금 뭘 가리키느냐? 요걸 가리켜요, 요거.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재림하면 막바로 천당을 가는 걸 무천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천년 왕국 별도로 없고 그냥 천국 가는 걸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천년이요. 그런데 이 전천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일곱 시대를 나누는 거야.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게 세대주의. 그런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세대를 일곱 세대로 딱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가 일곱 세대인지 여덟 세대인지 열 세대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세대주의인데 이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른 사람들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누가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기도의 왕이 누구예요? 기도의 왕.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에서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물러예요. 조지 물러.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거의 이 학설을 따랐어요. 세대주의. 조지 물러 같은 사람도 세대주의 전천년자야. 그런데도 여러분요.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적이지 이단은 아니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냐?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는 게 좋아요. 왜 역사적이냐? 하나님 예수가 뭐요? 역사 속에 와요. 아멘. 역사 속에 온단 말이야.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요. 그러면 이 전천년은 뭐냐?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가 먼저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한다는 거야. 아멘. 후천년은 뭐냐? 예수는 우리 내팽개치고 7년 대환란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와갖고 애들아 고생했다. 맞아 틀려?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천년설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했어요. 당부하고 가신 예수가 이 땅에 얼마나 환난 고통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요 맛 좀 봐라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겠느냐 말이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피난처를 만드시잖아. 피난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홍도 목사님도 정확하게 이걸 말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으로 해서 아멘이요? 이걸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우리가 방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기 전에 뭐예요? 방주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깨지는데 그 중에서 깨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극도로 핍박을 하니까 아하, 그때 우리 손으로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속죄절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딱 끝나고 나면 예수가 이 땅으로 재림해서 뭘 하느냐? 천년왕국 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럼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핍박받고 매맞고 환난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풀이 해주는 날이야. 한풀이 해주는 날이야. 아멘. 할렐루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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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역사적 천천년은 뭐냐? 이 천년왕국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땅. 한번 따라해. 땅.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아멘.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내가 마태복음 탁 대충 한번 훑어놓고 이제 다니엘서 수준이 딱 되면 내가 다니엘서를요 한번 하려고 그래.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를 풀어야 돼. 다니엘서를.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뚫리면 이건요 천년왕국은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이 돼버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75년도 다 신학교에서는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75년 이후에 미국의 좌경된 신학교, 좌경된 신학교에 가서 배웠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가르쳤냐? 무천년을 가르쳤어요. 무천년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타락해버려요. 성도들의 신앙이요, 하늘 보좌를 붙잡고 살다가 땅의 것을 다 붙잡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버린 거야. 이걸 모르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뭘라 붙잡으려고 그래요. 땅의 것이 더 좋은데. 우리는요 다시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가장 강력하게 가리켰던 분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는 건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예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이 가르친 게 뭐냐? 이 땅에 이 천년왕국, 이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야. 주님이 가르쳐준 게 주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응? 킹덤 오브 갓은 뭐예요? 응? 킹덤 오브 갓은 뭐냐? 이거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임하는 나라야. 아멘. 이미 도래한 나라란 말이야. 도래한 나라를 뭘 가지고 계속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나라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할렐루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는 여기 임해버려요. 이거는 임하는 나라야. 이거는 영적인 나라야. 이거는 통치하는 나라야. 그런데 뭐냐, 여기서 가르쳐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나라는 천년왕국.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요, 이 적그리스도 모든 원수마귀를 무적행에다가 뭐예요? 천년 동안 가둬놓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놈을 다시 풀어가지고 완전히 지옥불에다 집어넣고 원수마귀 사단이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영원무궁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무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역사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표란 말이에요. 계획표.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분명히 서 있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친 놈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에다가 세울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 돼야 돼.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어디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문화를 나눠준 다음에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왔죠. 종들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결산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컴온. 너. 내가 몇 년 전에 너한테 뭐 맡겨놨지? 예. 열문화를 맡겨놨습니다. 그래. 너 열문화 가지고 어떻게 했어? 저요. 이 열문화를 가지고요. 찹쌀을 사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장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딱 갖다 놨더니 착하고 충성된 놈아 잘했도다. 너에게 열 고을을 나눌 권세를 주노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일로 와. 예, 저는 다섯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뭐 했냐? 나는요, 이 다섯 문화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예, 무슨 장사냐? 생선 장사했습니다. 아,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요, 생선을 열심히 팔았고 이렇게 남겨서 다섯 문화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열 개 남겼던 다섯 개 남겼더니 남긴 놈한테는 주님이 칭찬했어요. 너는 다섯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받은, 한 문화를 받은 놈이 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왕 앞에 서가지고 너는? 그랬더니 저는요, 주님이요, 아주 대적 같은 분이고 아주 깐깐한 분이래서요, 잊어버리면 죽방 맞을까봐 요거 하나 땅속에다 딱 묻어놨다가 손에 안 보고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본전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죽방을 때려버려서 죽방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왜 안 남겼느냐? 왜 못 남겼냐? 너는 저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리 있으라. 슬피 울리 있으라. 이를 갈면 슬피 울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은요, 열심히 해서 남겨야 돼. 할렐루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어. 하나를 맡아도요, 다섯 개 맡은 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걸 잘하는 분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정강훈 목사님은 일단 배운 것이 더럽 게 없어요. 공부도 더럽 게 못했잖아. 이번에도 성적표 보여줘봤잖아.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래도, 나도 가끔가다가 학교 때부터요, 나도 성적표를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얘는 학습 능력이 없어갖고 맨날 창밖에만 보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왜 학교를 오는지를 몰랐어요. 나도 그래서 약간 동기동창이긴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을 붙잡고 쓰시는 걸 봐요. 참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믿음의 가정도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면요 탈란트를 많이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남기는 일하는 것은 열문화를 받은 분보다 더 많이 일을 하잖아 지금요. 목숨 걸고 해버리잖아. 목숨 걸고 어쩔 때는 일어나서 보면 얼굴이 막 땡땡 부어서 땡땡 부어. 그래가지고 그냥 남순아 그거 줘라. 영양제를요 두 병씩 마셔. 두 병씩. 내가 이번에도요 그 영양제 안 가져와서 내가 경호원 팀들 보고 가서 빨리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 강대성에서 내가 하나 갖다 드렸잖아. 또 하나 먹고 오시는데 하나 부족하니까 두 개를. 그렇게 영양제의 힘을 발휘하면 영양제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일을 하는 거야. 무지막지하게 일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우리 체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우리들이 70대 노인을 못 쫓아가 못 쫓아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요. 하나님은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걸 감동받아. 하나님은 나한테 돈도 많이 안 주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래.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요. 적은 거든지 큰 거든지요. 하여튼요. 죽게 하면 설기로 하면 돼. 아멘.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살리서 설교하고 사랑지르기에서 설교하면요. 벌써 이게 이 공동체 영성으로 내가 받는 은혜가 더 세요. 거기는 딱 쓰면요 설교가 그냥 나와버려. 막 성령이 감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로 오면요 이 저항이 세단 말이에요. 저항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요.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했던 이 고울 나누기가 여호수아에 가면요 각 지파별로 고울 나누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의 모형이야.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반드시 장막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요 이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아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꼭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요 우리가 안 가리켜도 저쪽 동네에서 더 잘 가르쳐. 아멘이요. 저쪽 동네에서 더 잘 가르쳐. 첫째, 공자가 얼마나 잘 가르친 줄 알아요? 자활이 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이 불선자는 천보지 이완이라. 이게 뭔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명심보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 동네에서 우리보다 더 잘 가르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저쪽 동네에서 잘 가르쳐. 물론 우리가 악하게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서야 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와 함께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임하는데 계시록 5장 9절 한번 치죠. 9절. 자, 이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나. 여기는 제사장이 제사장 되신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분명히 했고, 그럼 어디서 왕 노릇하느냐? 계시록 5장 9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자, 시작. 10절 시작. 아멘. 자, 천국이요 땅이요? 땅이라니까. 땅이라니까 여러분. 땅에서 한단 말이야.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이제는 여러분요 사기 못 쳐. 이제는 여러분요 아까 막은 있잖아, 천년 동안 왕노릇 한 거 누구와?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한 거 분명히 말했죠. 그럼 어디서 한다고요?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 땅에.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고, 이 땅에서 임할 나라고, 이 땅에서 진행될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마가다락봉에 쓴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며 재림하여 뭐냐,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천년왕, 이 천년왕국을 이루사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천하 없는 그 어떤 인간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기를 받아서 얘기를 해도 성경이 왕이요, 신학자가 왕이요. 성경이 왕이요, 성경이 왕. 성경 때문에 그놈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요. 목사가 위대해요, 성경이 위대해요? 성경이 위대한 거야. 목사는요 성경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붙잡아야 돼. 성경 위에 굳게 서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천년왕국에 분명해야 돼. 아멘이요. 예수 왜 믿어요? 천당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한 진리요. 그러나 천당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할렐루야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 모세와 바울, 하여튼요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나라를 본 거야. 아멘이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보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느냐? 한번,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까지. 자, 모세가요 가만히 있으면 출세할 수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입만 싹 사타마우스하고 이 사타마우스하고 가만히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 그는요 왕은 못 되더라도 이 애굽의 위대한 이 권력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 정신 나간 놈이요. 그 왜 그랬느냐 이거야. 왜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 바로의 궁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조건을 가졌는데 그걸 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자, 26절 읽어봐. 시작. 아멘. 뭘 봤다고요? 천년왕국을 봤다는 거야. 천년왕국. 여기서 상 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절대 어떤 인간도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땅에 그 못 포기해요. 자, 그래서요, 저 밀림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이 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병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요석에다가 뭘 넣냐면 바나나를 놔.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숭이가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딱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를 꺼내려고요 하는데 안 꺼내죠. 지가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를 놓으면 되잖아. 놓으면 되는데 한 번 집은 바나나와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나요. 사람이 와도요 하면서도 안 나. 깨끗 끓으면서도 안 난단 말이에요. 나면 되잖아요. 안 나는 거 왜? 바나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도 똑같아. 우리 인간도 그러면 이 바나나를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다 바나나 큰 송이를 더 갖다 놓으면 이 바나나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을 못 보면 절대 못 나. 다 우리도 밀림이에요. 원숭이들하고 똑같아. 원숭이들하고 몽키 새끼들하고 똑같아. 다 못 노는 거야. 이 나라 봐야 돼. 모세가 미쳤냐고. 미쳤어요. 모세가 미쳤냐고. 가만히 있으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근데 왜 그걸 버렸냐 이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거야. 이거 천년왕국. 상 주시는 이심을 봤다 이거야. 아멘. 우리도 요거요. 이 말씀만 여러분 이론으로 들어서 알지 말고 여러분이 꼭 반드시 봐야 돼. 아멘이요. 이걸 못 본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 내가 설교했잖아요. 오살리에서도 하고 오살리도 하고 오살리에서 이 설교하는데 성령이 너무 덮어가지고 사모님이요 난리가 났어. 서명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모님이 이제 하도 아니 뭐 내 설교 때문에 성령이 강타한 건 아니고 내가 그랬던 건 아니고 오살리의 성령이 하도 강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고 좀 마쳐야 되니까 강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남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타했는데 그날 한번 재연해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금요 저녁기도 떼창하는 거 실로 한번 그거 하려고 그 오살리에서부터 그 이 성령의 역사 그걸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설교를 하다가 아쉬운 일이 많이 많아가지고 끝나지를 못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금요 오후에도 그 설교를 하고 저녁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잘 보세요. 결국은요 눈이 열려서 이 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보지 못한 사람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 그런 기도를 뭐 할래? 그런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고. 자기 중심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걸 본단 말이야. 이걸 본 사람은요,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에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왜 버려 이거를? 미쳤어요. 나는 안 버려. 나 같으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딱 다물고. 그러면 애굽에서 출세하는데 뭐 하려고 나발을 불어?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했냔 말이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한국교회에 뭐 은사운동하고 뭐 개치라를 떤다고 해도요, 결국요 이거 못 보면 뭐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 교회를 섬겨도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래서요 교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 안 나와 안 나와. 에이그 뻥이야 뻥뻥 개뻥이라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쓰느냐, 이게 변화를 받아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느냐? 이성을 본 사람은요 모세처럼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잖아. 만약에 애굽의 눈이 열려가지고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어차피 모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애굽에서 출세해가지고 돈으로 뭔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되겠지? 모세가 그랬더라면요 하나님이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써 안 써. 뭐 하려고 써요? 뭐 하려고 써? 너는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 애굽에서. 그런데 이걸 딱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갖다 내가 인위적으로 꽤 맞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 같아요?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결국 이 나라 안 본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요.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중심. 헌금을 해도 자기 중심이요. 그래서요 이 정강 목사님이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헌금인데 헌금을요 1억 2억 해놓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요 또 찾으러 온대요. 목사님 그때는 내가요 연설을 듣고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우리 남편이 돈 안 가지면 죽인대요. 돈 주세요. 돈 찾아간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고 참네. 별 애국이요 애국은. 아이고 내가요 해보니까요 뭔 애국을 한다는데요 애국이 아니고 다 자기 일이요 자기 일 아니에요. 내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사법고시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나는요 머리가 다시요 머리가 다시. 보통 거 보통 거. 아니 딱 이 위에서 사령관이 에? 통수권자가 딱 좌표를 찍으면요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한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어? 뭘 말이 많아 뭘 말이 많아. 이 시대는요 정강우 목사님을 하나님이 딱 세워서 일하시잖아. 그러면요 거기에 딱 나와서 좌표 딱 찍으면 해야지. 뭘 말이 많아 뭘 말이 많아. 오영성 목사 저 평택에서 경고한 거 들었어요? 어?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캡처해서 날 와갖고 우리한테 욕한 줄 알았어. 오영성 목사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청교도 목사들을. 목사님 목사님 나도 좀 청교도 목사 좀 끼워줘 끼워줘. 아, 안 돼 아무나 끼워. 10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짬밥도 없는데 어디로 올라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끼워줘 끼워줘. 내가 오영성 목사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청교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가서 그냥 대충 하고 왔는데도요 그냥 성도들이요 청교도 말씀이에요. 에? 안 껴줘 안 껴줘. 밥을 많이 사야 돼. 아니 내가 많이 살게. 아,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한번 우리 집사람 보고 받아. 야! 전 목사 전광훈 목사님 옆에 있는 이것들아!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소락대기도 얼마나 잘 지르는지 몰라. 나 처음에는 우리 보고 그러나 씨. 그래도 가만히 봤더니 우리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그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친구가 뭐가 필요 없어. 이 나라를 봐야요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본 사람만이, 그래도 이걸 못 봐도 이 내용을 알고 일어나도 있는 사람만이 전 목사님한테 딱 붙는 거야. 아멘. 잘 들어요. 이 나라는 분명히 와요.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요. 불언간 와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다 바라보고 삽시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나라를 바라보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주관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라 그래. 이기주의. 예. 자 이기주의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모든 것을 해도 다 자기중심이요. 소용없어. 그런 건 안 써. 그런 건 안 써. 이거는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이 나라를 본 사람, 영의 눈이 열려서 뭔가를 본 사람은요 자기중심에서 뭘로 바뀐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탁 변화를 받아서 영의 눈이 홀딱 열려서 모세가 봤던 그 나라, 아브라함이 봤던 그 나라, 다윗이 봤던 그 나라, 바울이 봤던 모든 사람들이 봤던 이 천년왕국, 이 예수의 나라를 탁 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 중심에서 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 바뀌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대 복음을 알게 하시고 7대 복음을 듣게 하시고 7대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하나님,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공자가 하여 주셔서 이 동그라미 7개가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